또 실제로 관에 들어가고 관이 덮이면서 그 관을 망치로 꽝꽝꽝 치거든요. 네. 아, 돈을 좀 더 많이 버니까 내가 좀 좋은 집에 좀 더 살았어야 되는데.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꼬인 관계를 풀어주는 애니어그램 관계 수업의 저자 고재석 작가입니다. 저는 현재 고재석 관계 코칭 연구소 대표로 있습니다. 인간관계, 애니어그램, 자기개발, 의식성장 관련해서 코칭하고 교육하고 또 강연하고 있습니다. 관계 코칭 연구소의 대표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관계 코칭 연구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여기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애니어그램 교육하고요. 애니어그램 통해서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 코칭해드리고 네네. 그다음에 자기개발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또 네. 목표 설정하고 또 목표 달성해가는 것들을 도움드리고 또 의식성장과 관련해서도 또 도움드리고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럼 인간관계에 대해서 만약에 네. 코칭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네. 그냥 제가 뭐 잘 모르지만 네. 그냥 편견을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네. 막 인간관계 너무 어려움을 갖고 네. 막 친구도 없고 네. 뭐 이런 분들이 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분들이 오시는 건가요? 보통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심각한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은 찾아오시지 않고요. 생각보다 그래도 일반적인 사회생활하고 크게 이게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보다 관계적인 순간순간 어려움들 때문에 네. 어떤 한 사람 때문이든지 그런 어려움 때문에 찾아오시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고민이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자기 직장 상사와의 관계 때문에 어렵다 하다든지 직장 내에서의 어려움이나 네. 자녀와의 관계나 뭐 이런 것들 찾아오곤 합니다. 그 작가님 이제 관계에 대해서 코칭도 하시고 책도 써주셨고 네. 강의나 이제 컨설팅도 하시니까 네. 작가님 생각하시기에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배려. 근데 그 배려가 네. 정말 그 상대에게 필요한 것인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특별히 이거를 이제 상대에게 물어봐 주는 것을 네. 심리학에서는 멘탈라이징, 멘탈라이제이션, 정신화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정신의학자 문유환 선생님은 이 해석을 마음 헤아리기라는 표현으로 해석하세요. 전 이 해석을 참 좋아하는데요. 네. 인간은 누구나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닌 상대를 중심으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상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일 네. 경우가 참 많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 헤아리기가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그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 헤아리기, 먼저 물어봐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가까운 사람 중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네. 이게 내가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 먼저 네. 내가 도움을 줄까? 네.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배려라는 거죠? 그렇죠. 큰 범위에서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의 행동과 그 사람의 이면 사이에는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쵸. 네, 그 다름을 인지하기 위해서 물어봐 주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가까운 사람, 관계의 문제는 가까운 사람들끼리 많잖아요. 그래서 그 행동에 대해서 또 그 당시의 마음을 어땠는지 좀 물어봐 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이제 책에서 굉장히 좀 재밌었던 게 네. 관체험하는 얘기가 진짜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정말. 네. 이 관에 들어간 사람의 그 심정도 되게 좀 이상하고 약간 조금 그랬을 것 같고 네. 그걸 또 지켜보면서 그 말을 하잖아요, 또 관 안에. 네. 그걸 또 듣는 사람들도 또 네. 느낌이 되게 새로웠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색다른 경험이고 또 그게 관체험이고 체험이라는 걸 알지만 진짜 장례식처럼 분위기가 엄숙했어요. 일단 그랬고 네. 저희 교수님 자체도 이제 검은 넥타이 매시고 검은 정장에 네. 정말로 집례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하시면서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와서 이제 자기 유언도 하고 네. 또 실제로 관에 들어가고 네. 관이 덮이면서 그 관을 망치로 꽝꽝꽝 치거든요. 네. 관 안에 있는 사람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러면서 진짜 지하에서 재판봉 꽝꽝꽝 두드리는 것처럼 제 생애가 싹 지나가더라고요. 네. 그런 경험을 해서 이제 한 번씩 그런 관체험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그럼 그때 사람들이 네. 가장 많이 하는 유언은 어떤 거예요? 가장 많이 하는 유언은요. 네. 돈을 좀 더 많이 벌 걸. 네. 내가 좀 좋은 집에 좀 더 살았어야 되는데 네. 더 많은 곳에 여행 다녔어야 되는데라고 얘기한 사람 한 분도 없었고요. 그래요? 네, 한 분도 없었고. 네. 내가 우리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더 했어야 됐는데 우리 아이들 조금 더 안아줬어야 되는데 내가 주변에 있는 지인
지인들에게 좀 더 고마움을 표현하고 네. 미안하다는 말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말이 대부분이었어요. 네. 대부분이 관계에 대한 것이었죠. 네. 그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수업을 하시고 이제 네. 다 하면 이제 클로징을 또 하실 거 아니에요. 그 수업에 대한 클로징을. 네. 그때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나요, 교수님이? 아, 클로징이요? 네. 전체적으로 엄숙했던 것 같아요. 아. 네. 눈물 흘리시는 분도 많았고. 네. 그 중에 한 분은 실제로 관 속에서 네. 나오질 못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한 분은. 네. 현재 그 삶이 너무 고달퍼서 네. 관 밖에 나오고 싫어하시면서 이랬던 분도 계시고요. 네. 다양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야, 아, 그건 진짜 보는 사람도 진짜 정말 짠했을 것 같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작가님은 이제 이 관계라는 것을 애니어그램이라는 도구로 이제 어떻게 보면 풀어내시는 거잖아요. 네, 이 애니어그램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인간의 그 개별성을 이해하는 도구라고 말할 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도구인데요. 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네. 아, 그러면 애니어그램이 다 만능이냐? 네. 애니어그램만 다 제대로 공부하면 관계가 다 좋아지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구입니다. 인간의 서로 다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네.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애니어그램은 단순한 성격 유형이라기보다는 네. 그 고대부터 영성 개발의 도구였어요. 자기 내면을 성장시키고 네.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영성 개발의 도구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그 인간관계에 대한 툴로서는 네. 이제 애니어그램보다는 MBTI가 좀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애니어그램을 중학교 때 이제 처음 해왔나? 네. 그랬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 내가 어떤 형이구나. 이제 이걸 딱 판단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MBTI만 사람들이 막 네, 화제가 됐는데 네. 이 MBTI와 애니어그램은 완전히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다르고요. 물론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네, 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MBTI가 대세죠. 네, 지금 트렌디하죠. 네, 미국에서는 애니어그램이 더 대세로. 네. MBTI와 애니어그램의 차이를 보면 이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기질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아기를 키워보시면 느끼실 텐데 네, 특히 네. 이제 두 명, 세 명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느끼실 텐데 아이마다 기질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예민함이 달라. 어떤 아이는 좀 예민하다면 네. 어떤 아이는 좀 덜 예민하고 어떤 아이는 활동을 막 더 많이 한다면 네. 활동성이 좀 적기도 하고요. 이상하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똑같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네. 다르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기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민감성이나 활동성 이런 걸 기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라면서 부모님과 형제 간의 이렇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형성된 것을 성격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직장, 학교 사회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을 이제 행동 패턴이라고 하는데 네. MBTI나 디스크 이런 것들은 행동 패턴 통해서 이제 행동 패턴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네. 애니어그램은 성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둘 차이가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MBTI는 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애니어그램은 기본적으로는 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둘의 차이는 보면 네. MBTI만에서는 이제 좀 그 유형별로의 그런 부정성이 많이 드러나진 않는데 애니어그램은 이 유형의 부정성이 좀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실제로 애니어그램 검사하고 좀 공부하신 분들은 네. 아, 자기만 알고 싶었던 이런 내부에 있는 그런 치부를 드러낸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나라하게 자신을 볼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유형의 부정세라는 것은 단점이 그렇죠, 나온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예를 들면 어떤 단점들이 나오는 건가요? 예를 들면 네. 1번 유형 같은 경우는 네. 자기 내면에 어떤 비판자가 네. 계속해서 똑바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네. 비판하고 있는 걸 계속해서 지적하고 지시하고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하는 걸 볼 수도 있고요. 가슴형인 2번, 3번, 4번 가슴형이라고 하는데 가슴형들은 네. 다른 사람들의 이미지에 자기도 모르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상당히 많이 신경 쓰거든요. 그 안에 핵심 감정으로 수치심이 있는데 네. 자꾸 그런 느낌들을 이제 직면하게 되는 거죠. 이제 아까 그 크게 사고형, 감정형, 행동형 네. 이렇게 3분류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생각했을 때는 같은 유형의 사람들끼리는 조금 더 뭔가 친해지기 쉽거나 생각이 좀 잘 통하거나 이러지 않을까? 어떤가요? 그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이제 그 세 유형만의 좀 특징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묶은 거죠. 그럼 뭐 사고, 감정, 행동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건 네. 사고형은 이성적인 거고 네. 감정은 되게 감성적인 거고 네. 행동은 먼저 막 행동화 이런 건가요? 머리형은 그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사고를 더 많은 비중을 더 많이 차지하는 분인데 네.
지금 짧게 설명을 드리면 네. 가슴형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면 네. 가슴형은 이제 자기 이미지에 더 아주 초점이 많이 갖춰져 있어서 다른 사람의 자기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에 대해서 네. 무의식적으로 많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머리형들은 기본적으로 계획을 짜기를 좋아해요. 네. 이제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기저 있기 때문에 네, 네.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계획을 짜고 또 전체적으로 어떻게 조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면도 측정이 있고요. 또 장형들은 자기 영역에 대한 이런 보호 본능이 있어가지고 네, 자기 영역을 네. 침범할 때 분노를 좀 일으키고 좀 이런 부분에서 네. 그렇게 그런 특성들을 이렇게 묶어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세 분들이 뭐 친할 수 있다 뭐 이런 네. 또 다른 관점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일단은 그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네. 일단 친해진다, 친해지려고 노력을 한다면은 네. 이제 애니어그램 검사를 통해서 서로의 유형을 파악을 하고 네. 서로의 그 다른 점을 이것을 통해서 인식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그 서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네. 가까워지는 오해와 갈등이 풀리는 그렇죠. 이런 건가요? 예. 다른 관점으로 네. 보게 되고 이 상대방에 대해서 네. 좀 더 알게 되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관점이죠. 그런데 네. 서로를 다르게 다름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이 하더라도 네. 그걸 또 안 받아들이시면 그쵸. 어쩔 수 없는데 그쵸. 이제 그 성숙한 만큼 또 받아들이고 네. 네. 받아들이는 만큼 또 관계가 개선이 되고 이렇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관계를 이제 인식한다는 게 네. 참 어려울 것 같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네. 나는 이게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사람한테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이게 애니어그램이 이 가운데서 이게 큰 도움이 되나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돼요. 아 진짜 우리 둘 사이에 네. 정말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있으신 분들 의지가 있잖아요. 있으신 그렇죠. 분들 그런 분들은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런 의지 없이 온다면 네. 그런 좀 약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의지 없이 온다면 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죠. 네. 그 작가님이 수없이 많은 분들을 이제 애니어그램이란 툴로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알아가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뭔가 좀 느끼시거나 알게 된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도 사실은 네. 이 애니어그램 알기 전까지 사람을 성격 유형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거부감 인상이 네. 있죠. 이런 거에 네. 대해서. 무슨 사람이 그렇게 유형별로 판단하고 네. 하나 하는데 사실 저희도 알고 보면 누군가를 딱 첫인상 딱 보면 아 저 사람 왠지 좀 착한 사람 같아. 저 사람 까칠한 사람 같아. 이렇게 딱 판단을 해보는 첫인상 네,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애니어그램이라는 건 이제 고대부터 이 사용해 온 데이터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또 예전에는 이제 왕들이나 귀족들이 주로 사용했다 그래요. 오. 네, 이렇게 내오다가 네. 이제 1900년대에 네. 구르지에프란 분이 네. 이걸 지금 현대식으로 체계화 시킨 거죠. 네. 결국엔 제가 이제 애니어그램 공부하면서 많이 느끼게 네. 된 건 저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고 아 사람들은 정말 다 각자 다르구나. 네. 다름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게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애니어그램 유형 처음에 이제 애니어그램을 이제 접하게 되면 네. 사람이 다 숫자로 보여요. 아. 네.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자아는 알고 보면 네. 지역이나 또 뭐 네. 가족이나 뭐 나라나 종교나 이거 다 나눠줄 수 있거든요. 그쵸. 그 요소들 안에서 이제 성격이라는 요소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성격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 자기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성격인 거고 네네. 그 자기 안에 성격도 있고 종교도 있고 지역도 있고 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절대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아, 정말 내가 좀 애니어그램 안다고 네. 그렇게 사람들을 자꾸 숫자로 보려는 네. 노력을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성장일기 채널 저도 계속해서 구독자로서 열심히 또 시청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꼬인 관계를 풀어주는 애니어그램 관계 수업의 저자 고재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